그래서 이거는 이 멘토의 법을 갖다가 만약에 뭐저 광주에 있는 분들, 전라도에 있는 분들 들으면 반감을 살수 있겠지만은 이 법문 한마디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원리를 깊이 딸수 없고 내 법문을 접하게 되거들라. 이거 하나만 듣고 맞다 아니다 잣대를 대지 말고 왜저 사람이 저 멘토가 사회 멘토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광주 사들 전부 다 이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을까? 라고 전부 다 되게 내 강의를 적어도 한 300강 정도는 들어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전부 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이 한마디 딱 들었다 이거 요것도 또 발췌해가지고 전부 다 저거 좀 잘못된 거 아이가? 라고 저건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를 갖다 평가하려고 하면 적어도 300강의 정도는 들어보고 아, 이 사회 멘토라는 사람이 지금 광주 사태, 지구촌이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공부를 해야지 정확히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요 법문 하나 딱 들어가지고 요걸 갖다가 되게 저 때려 죽일로 요렇게 들어가면은요. 이러면은 뭔가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손자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손자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왜 지금 손자 나타났냐면은 너가 이걸 갖다가 지금 광주 사태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바르게 지금 연구하고 지금 만져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몇십 년 흘렸잖아요.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 있나요? 지금 죄만 지금 따져가지고 저 사람 구속해야 되고 전두환 이제 늙어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다 걷어야 되고 아니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다안 걷어둬요. 지가 뭐 먹고 쓰는 게뭐 얼마 된다고. 골프를 치든 뭐 하든 간에요. 대한민국이 다 있는 돈이에요. 또다 어디, 그죠? 아니, 지하창고에 있든, 은행에 있든, 대한민국 내에서 돌아가는 지금 또 경제 활동인데, 이 돈이 지금 대한민국 다른 데 이동한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내에서 다 쓰게끔 돼 있어.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쓰면, 많이 쓰면 어떻고, 적게 쓰면 어때요? 그거 하라고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두환 하나 지금 내린다고, 전두환 있는 돈 거둔다고, 그 가족들 있는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막 골프 치고 있으니까 저거 다 걷어가 사회 전부 다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한다 해서 근원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그 경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을까요? 돈 때문에? 저 전두환 노태우 한 사람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저 사람도 이상하게 만든다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만든지 아니까. 또 자연은 뭐 하냐면 어떤 희생자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 희생자가 뭐냐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 조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있죠. 남탓하는 사람들. 요 사람을 다딱 집어보니까 누가 오냐면 그 지금 그 마약하고 손자라면. 그 손자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 손자가 지금 어떤지 원리를 말하냐 이 사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발표로 지금 한다는데 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양심 고백을 해가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고 지금 할아버지가 어떻고 막 이런 것 지금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에요. 남 탓을 지대로 하는 거라. 내가 지금 이렇게 못나게 성장해가지고 내가 마약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아버지가 잘못했고, 내 할아버지가 잘못했고, 우리 가족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뭐야? 아버지한테 돌리고, 할아버지한테 돌리고, 할머니한테 다 돌리는 거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야.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로 화살이 갔냐면, 나만 죽을 수 없지. 뭐야? 미투. 그 미투가 바로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죠? 우리 가족들. 가족 전체한테 불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들한테 전부 다 불만 있다 보니까 이 불만을 갖다 어떻게 도와냐면 이걸 갖다 전부 다 사회에 꽈발려야 되는데 이 지금 손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약도 하면서 그냥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마약도 먹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냥 뭐생 라이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부 다이 사회가 전부 다 충격을 받을. 그 정도로 이 사회가 전부 다 둔감해 있어요.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전부 다 방치해. 근데 내 말을 지금 안 들어주니까 불평불만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남탓하게 되고 남탓하다 보니까 마약을 지금 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마약을 하는 손자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부 다 이런 양심 고백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자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남탓을 지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광주 사태 일어난 지 지금 50년, 6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것도 만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만져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걸 연구해야지만 세계 일어나는 점은 미얀마 사태부터 폭도가 엄청나 일어나죠. 이걸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된,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냥 잘못한 사람 잡아가지고 교도소 집어넣고 저 사람은 책임 다,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 책임 없고, 전부 다 특정사 잘못이고, 대통령 잘못이고, 저 사람들 잘못이지. 우리 국민들이 뭔 죄가 있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요, 영원히 이건 풀수 없는 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때가 돼서
지금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연구해서 만지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매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지금 손절하는 사람도 지금 뭐냐면 자기 딴에 지금 바르게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만져봐야 되는데 뭘 하냐면 다시 전두환을 갖다 추적을 해가지고 전두환이 저렇게 호화를 누리고 전두환의 자식들이 지금 외국에서 뭐야 저 와인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엄청나게 좀 해가지고 저거 전부 다 돈 다 걷어들이고 사회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가져와야 된다는데 지금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따져요. 그러면은 지금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요 그 자식들도 좀 더 무슨 사람인지라면 좀 더 희생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그런 희생자를 만들 때는 이거 연구해서 만져가지고 두 번 다시는 어떻게 지구촌에 이런 대모 폭도가 안 일어나게 그럼 너희들이 연구해서 만져가지고 전부 다 어떤 연구 발표라도 좀 하라고 지금 해놨는데 누구 하나도 전부 다 이거 만져서 연구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한 사람의 잘못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다 통쳐버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열심히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산 밖에 없지. 나는 제가 봐 열심히 산 자 밖에 없지. 전부 다 나라가 잘못하고 정치인들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전부 다 저 전두환 일관에서 전부 다 잘못한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지. 나는 순진한 백성이야. 이 순진한 백성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사회를 방치하고 이 국제사회를 내가 방치한 만큼 전부 다 어려워진 에너지 전부 다 어디로 들었냐면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부 다 충격파를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지도 모르고 산다. 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고 자연이 뭐고 지상이 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대한민국 전부 다 한국으로 남은데 전부 다 뿌리에서 살고 있는지 왜 지금 멘토가 지금 천사라는 말 쓰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말 쓰는지 지도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전부 다 하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회를 방치해 내가 먹고 사는 데 치중하니까 자연을 자꾸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앞으로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 이것만 지금 일어났나요? 이태원. 옛날 저 태안의 기름 유출. 3년, 5년 큰 사건들은요 몇십 년 만에 또 나타나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옛날 태안사가 기름 유출도 마찬가지고 또 그 배 선박 사고도 마찬가지고 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옛날에 광주사 때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자연에는 0.1mm도 없다. 왜? 우리를 전부 다 공부시키려고 연구하라고 전부 다 환경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전부 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를 갖다 덮어씌고 저 사람을 죄인해가 전부 다 교도소로 다 보내버린다. 그러면 답이 될 것이냐? 이게 답이에요? 저 한 사람 전부 다 독박사가 전부 다 저 사람 교도소 보내가지고 전부 다 나는 잘못이 없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부 다 모든 백성들 전부 다 일깨워지고 깨치게 만들려고 전부 다 자연의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하지만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잘못은 있어요. 어떤 잘못? 내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이 사회를 방치하고 내 것만 챙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데 여기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잘못이라. 왜? 무슨 잘못? 내 것만 챙기고 이 사회를 갖다 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은 잘못. 국제사회를 전부 다 지도자를 전부 다 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은 죄는요. 이건 전부 다 잘못에 들어가는 거지.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해놨냐면은 이 잘못을 한 사람은요.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다 받게끔 돼 있어요. 묘하죠, 이거. 이게 죄라면 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이 내가 잘못한 모든 내가 행동들은요 내 몸소 다 겪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전두환이가 전부 다 메슨 미디에 딱 나타날 때 잘 보세요. 처음 나타날 때는요 뭐라 했냐면요 건장히 나타났어요. 기자가 딱 갔는데 차를 탔는데 뭐라 했냐면 오 저 제인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네. 처음에 딱 양복 입고 딱 거리에 딱 나왔을 때요 힘도 있었고요. 아 뜻도 좋았고 나 내가 봐도 오 이거 별로 변한 게 없네. 덩치도 좋고, 살아가도 집도 대저택에 살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요 모습을 딱 보여줘가지고,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계속 기자들 와서 촬영할 때 모습 앞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엄청나게 멋지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매스미디에서, 아니, 저 죄를 지은 사람이 저렇게 대저택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가요. 저렇게 건장히 살아가네.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저렇게 건강히 살아가네.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래에서 전부 다 피눈물 흘리고 있었거든.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고,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절대 안 두죠. 교과서 인생을 살다 가면 내처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자들이 촬영하러 갔을 때는요. 갈 때마다 수축해주네. 갈 때마다 양복이 쑥 들어갔어요. 옷이. 헐렁이 이제.
나중에 거의 죽을 때 대해서는요, 이렇게, 왜 검찰에 갈 때 이리 됐어요. 마스크를 꼈는데도요, 완전 몰골이 앙상해가지고, 그러면 국민한테 뭘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라도 내가 전부 다 어떻게 다 받고 그 아픔을 다 치르고 간 거예요. 그 아픔을 다 치르고 간 사람한테 아직까지 후대가 전부 다 연구해서 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두환이 어떻고 노태우가 어떻고 그 집 가족이 어떻고 전부 다 강조가 어떻고 전부 이렇게 특정사가 어떻게 들어가면, 이 사람 특정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외상 스트레스 때문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희생을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살아가면서 다 받아야지만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지금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이 맞았을까요? 살아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원리를 깨쳐줘야 돼. 그래서 깨쳐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야? 멘토와 스승이 나서서 법문을 좀 하는 거라. 그러면은 광주 사태에 참여했던 특전사도 마찬가지고, 광주에 사는 전라도 있는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 모든 전체가 뭐냐면 멘토의 법문을 다 듣게 되면요, 아, 이 사건 사고들의 자연의 원리가 어떻게 뜻이 숨어 있었구나 라고 깨치게 되면서 전부 다 어떻게 돼? 죄의식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잘못 살았구나, 천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들어가도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사람은 다 죽게 생기세요. 전두환 일가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특전사들도 전부 다 죽게 생기세요. 광주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뭐냐면 그 가족도 있잖아요, 그죠? 희생한 가족도 전부 다 뭐냐면 죄의식 때문에 좀 서로가 지금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특전사를 때려치길래, 전두환 때려치길래, 이렇게 지금 사람을 막 엄청나게 지금 막 미워하고 지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나한테는 없는 건데, 왜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이 자연의 법칙이 전부 다 운행되는 속에서 전부 다 그 역할을 좀 하고 희생을 다 하고 왔던 사람들이지,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전라도일 때, 그때 광주 희생한 모든 가족들이 뭐라냐면, 저 전두환 노태우 때려치길래. 특정사는 놈들 전부 다 때려치겠네. 다 전부 다 잡아 가둬야 된다. 그 위안부와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일이 다 자연의 원리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으라고 지금 이렇게 멘토와 스승이 있는 거잖아요.